나이스. 반갑습니다. 봤어요. 너무 춥다 오늘. 되게 추워요. 오늘 진짜 춥다. 내 앞에 가실래요? 어 뭐야? 내 앞뒤로 다 붙이 왔어요. 추워가지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아 너무 어색한데. 근데 또 웃긴 게 어색해서. 근데 아 그럼요. 근데 처음에 다 이렇게 어색해 하시는데 익숙해질만 하면 끝나요. 자 간단하게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뭐 하시는 누구세요? 저요? 네. 서울에 살고 있는 지금은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원이라고 합니다. 아 박지원님. 네. 여기 올림픽 공원이에요. 저 여기 처음 와봐요. 오늘 날씨가 죽이네요. 자 저희가 오늘 몇 번째 파토 네, 내고 지금 만나는 거죠? 파토, 지금? 파토를 누가 낸 거죠 대체? 날씨가 날씨가 필라테스 하신 지는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필라테스 운동을 한 지는 꽤 됐는데 네. 진짜 막 강사로 이렇게 아 요즘 브이로그 편집 영상 만드는데 네. 이제 스포트가 올라가지고 아 스포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막 재미가 붙여져가지고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지원님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산소지원입니다. 산소지원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산소 같은 게 이제 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없으면 그 존재감이 너무 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영향을 끼치고 싶어서 소금 지원, 빛 지원보다는 산소 지원. 네. 산소로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거 추석 때 또 저희 조상님들 산소 가면은 편집점이 이거 좋은데? 여기서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보면은 다 죽었다. 네, 한번 찍어볼게요. 사진도 찍어보고 영상도 찍어보고 몇 개를 해봤는데 영상을 찍으시면서 사진을 딱딱딱 담으시잖아요. 그게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요한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진에 대한 그런 생각? 가치? 그리고 필름 사진에 대한 그게 좀 그러니까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짜스!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네.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면서 2019년을 마무리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에는 2019년 마무리보다 네. 2020년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추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뭔가를 기록하거나 사진 찍거나 영상을 좀 만들거나 이런 일들을 좀 더 많이 해보고 싶어요. 저랑 많이 하면 되죠. 정말요? 그럼요. 정말요? 그럼요. 저희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시도들을 좀 해보고 싶었던 거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은 2020년에 성지가 됩니다. 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나중에 딱 돌아봤을 때 내가 잘 하고 있나 동기부여 줄 때마다 이 영상 보시면 돼요. 조회수는 올라가죠.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일하는 거에 계속 치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자꾸 까먹게 되잖아요. 아 그런 맞아요. 게 그걸 하고 싶다는 마음을 계속 이제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뭔가 하고 싶다는 거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니까 그거를 좀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이제 춘명사 하나 찍으려고 계획을 하나 해놓은 게 있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못산댔거든요. 그럼 오늘 찍으면 되죠. 제가 찍어드릴게요. 춤추라고 갑자기? 춤추면서 이것도 찍고 이것도 찍고 춤추면은 몸에 열이 나지 않을까. 아 그럴 수 있지만 그럼 여기서 한번 찍어봅시다. 여기서요? 네, 여기서 역광으로 한번 찍어봐. 이거는 바바리미잖아요. 이거 벗고 벗고 여기 괜찮아요. 벗고 벗고
좀 약간 멋있게 가야지. 자, 드디어 왔습니다. 아, 나 홀로 나무.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 꺼내기? 여기서 한번 찍어볼게요. 털썩 한번 앉아볼게요. 네, 털썩. 아까 저기서 앉은 대로 털썩 이렇게 앉으면은 여기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오늘 네. 쭉 올라가세요. 저요? 너무 시끄러워. 조심조심. 여기 약간 윈 여친컷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윈도우 배경화면이에요. 자, 갈게요. 하이 큐. 그 발레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렇게. 오, 조심, 조심. 여기 너무 미끄러워요. 어. 끝났습니다. 사랑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데 저희가 진짜 많이 파토, 그러니까 파토라기보다는 계속 캐슬 했었잖아요, 날씨 때문에. 뭔가 기다림 끝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날씨와 이 하늘과 이 장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오늘 촬영? 저는 일단 올해 촬영을 한 날 중에 제일 추워가지고 오늘 모델이셨던 직원님이 더 추우셨을 것 같아서 발가락이 얼 것 같아요. 냉큼 찍었습니다, 냉큼. 죽었어요? 갑자기 까마귀 부르는 거 아니죠? 오늘 여기서 안녕.